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DJI 오즈모 포켓 2의 뭐 해상도 설정이라든가 그런 짐벌의 설정 이런 다양한 설정값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어떤 설정으로 두고 쓰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몇 달을 사용하면서 뭐 저한테 가장 맞는 그런 설정값을 좀 찾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예, 동영상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영상의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1080에 60프레임을 저는 주로 씁니다. 뭐 2.7K나 4K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영상을 찍고 나서 뭐 편집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아직까지는 1080 60프레임이 저한테는 가장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가끔씩 4K나 2.7K도 조금씩 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HDR 동영상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서 영상에 좀 여러가지 입체감도 높이고 화질을 개선해주는 기능인데요. HDR을 가면 1080에선 30프레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좀 60프레임 1080에 60프레임 이게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HDR은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1080 60프레임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짐벌이 움직일 때 설정값이 3개가 있는데 각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줄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짐벌 팔로우는 뭐 카메라 수평을 유지해주고 뭐 거의 모든 차량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짐벌 팔로우일 때 짐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좌우를 한번 제가 틀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헤드가 따라오고요. 누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눕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가 눕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돌리면 이 정도 속도로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틸트 잠김을 한번 볼게요. 틸트 잠김은 그리고 틸트 잠김인데요. 틸트 잠김은 카메라가 위아래로 회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 고정을 해놓으면 수평을 맞춰서 짐벌이 계속 그 수평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틸트 잠김은 거진 쓸 일이 없었습니다. 헤드가 수평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수평을 이렇게 맞춥니다. 눕히면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거죠. 수평. 이게 틸트 잠김입니다. 틸트 잠김에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끝으로 FPV는 이거 저는 FPV 기능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뭐 가장 직감적으로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카메라를 위로 올리든 밑으로 올리든 짐벌이 그 각도를 맞춰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FPV 모드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카메라의 움직임을 따라서 짐벌이 바로바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짐벌 팔로우 모드보다는 조금 더 직감적이고 좀 더 스피디한 영상을 좀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FPV 모드하고 짐벌 팔로우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영상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즈모 포켓으로 게임성 영상을 한번 찍고 싶으면요, 이 모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프로 모드를 켜주십니다. 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에 이제 프로 모드가 켜졌죠. 프로 모드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각 분할 화면 중에 왼쪽 하단이죠. 이게 지금 포커싱이 안 맞아서 조금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시네마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찍으시면 약간 물 빠진 듯한 그런 영상을 찍어서 감성이 그냥 충만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즈모 포켓의 여러 가지 설정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영상 찍으실 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